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생명 변액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 위득환입니다. 2023년 4분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어떤 운용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요즘 자산시장의 중심의 스토리는 항상 미국이죠. 물가가 잡혀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희망을 찾아가던 모습이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더 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미국 시장이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물론 전 세계 다른 시장들도 꽤큰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MVP가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Too good to be true. 이 정도만 돼도 그만 식어줘야 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나 고용 상황 같은 것들, 펀더멘털과 관련된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숫자로 보면 사실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미국의 GDP는 23트릴리언 달러, 한국은 1.8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12배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 덩치의 경제가 놀랍게도 2023년 3분기 GDP 성장률은 한국보다 두배 높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듯 연일 놀라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경제는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근심거리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는 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꽤 높게 유지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혹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미국 경제가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근심거리인 이유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인 Fed Fund Rate이 0%에서 5.5%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1년여에 걸쳐서 올라왔지만 투자자들은 앞으로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이 2%대의 물가 상승률로 돌아가기에는 상당 기간 동안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했던 2018년도에는 그냥 결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진짜로 살림을 나누고 있고요.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만들어진 것이죠. 여기에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빠른 고령화는 헬스케어와 같은 서비스로 많은 노동력들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을 아주 타이트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예전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조금 더 뜨거운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이런 상황은 코로나 이후에 나타났던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구조적 요인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국의 물가 요인이 다시 2%로 떨어지는 것들을 제약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는 금리 변동성을 크게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물가 수준에서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적당한 거는 없습니다.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적당하게 금융 환경을 제약적으로 만들어서 너무 뜨거운 이 상황을 식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적당한 경기 침체, 순한 맛의 경기 침체를 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게 올렸던 기준금리를 앞으로는 상황을 봐가면서 올릴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모호한 언어로서 시장을 달래기도 하고 겁박주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전후하여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변동성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채권금리의 급격한 하락은 당분간 나타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큰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을 생각해 본다면 지난 몇 년간은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투사하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한 게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이벤트들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전쟁에 준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돈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국의 군인들은 파병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채권 금리가 우리가 기억하던 그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변동성은 상수이고 앞으로 그 방향이 어떨지에 대해서 섣불리 예측하고 운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 항상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다음 세 가지와 같습니다. 첫째, 금리가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예전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살림을 나누는 미국과 중국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I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꽤 높은 위험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절대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국내외 채권이 꽤 양호한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채권 수익률 올라감에 따라서 자본 손실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이를 만기까지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수익성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MVP에서는 국내 채권에 대한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왔는데요. 그러면서도 듀레이션은 최대한 짧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채권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면서도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만기 보유 전략을 조금 더 많이 확대함으로써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채권의 이자 수익을 우리 포트폴리오에 온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술을 구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의 이혼입니다. 미국의 공장 착공액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전 세계 주요 제조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신규 건설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죠. 여기에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 즉 IRA 법안은 미국 내 생산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공장 착공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대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공사 중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미국 전 국토에 걸쳐서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새로운 제조업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이런 인프라 공사와 공장 건설이라는 건 한두 달짜리 1, 2년짜리의 프로젝트가 아니죠. 길게는 10년짜리 프로젝트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로부터 수혜를 얻는 이런 미국의 산업재 혹은 자본재 관련된 용품이나 설비,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는 생각으로 해당 비중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던 글로벌 가치사슬을 다시 다른 지역에 만들어내는 일은 한두 달짜리 일이 아닙니다. 꽤 오랜 기간이 걸리죠. 이를 일본, 인도, 멕시코, 한국 같은 곳에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인도와 일본에 대한 비중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파도의 변화가 아니라 조류의 변화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변화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의 기술적 진화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인공지능이 Augmented Intelligence, 즉 증강지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존재하는 또 다른 지능이 되는 것이겠죠. 내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365의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명령으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내에 차트를 만들거나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거나 문서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인턴이나 주니어를 뽑아서 일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겠죠. 이런 손에 잡히는 기술적 진화들이 나타나게 되면 근로자들은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고 기업들은 눈으로 목격한 생산성의 증가에 반응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MVP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섹터에 연초부터 투자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인공지능의 성장은 반도체 섹터의 성장과 같다라는 그런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보면 위험 요인 또한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의 또 다른 축인 소비자 가전, 소비자 IT 기기의 수요가
예전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의 수요는 최근 들어서 과거와는 다른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가장 큰 원인으로 돌아오지 않는 중국 소비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워낙 계절성이 큰 산업이고 이 계절성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모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좋은 시장으로 남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일찍 투자했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 적절한 비중으로 축소해야 될지 이런 위험의 관점에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매력적인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위주에 국내 채권 위주, 듀레이션은 최대 짧게 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요. 만기 보유 전략을 더함으로써 채권의 포트폴리오는 안정성 그리고 적절한 수익성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운용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분기 MVP 주식 전략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아주 일부 기술적인 변화를 주었는데요. 2023년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굉장히 좋은 미국 주식시장이 있었고요. 국내 주식시장은 아주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주식시장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그 예측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단기적인 방향을 예측하려고 하기보단 보다 근본적인 변화의 동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고 거기에 맞춰 운용하는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